43 단어와 44 읽기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Photos. 자, 그때 P만 써서 틀렸죠? 됐습니까? F 소리 나는 PH 하시고요. Photos. 오케이, 계속해서 I didn't do. Which I didn't do. I didn't do.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인데 did가 숨어 있다가 not 넣으려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 did. Which I did. I did.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do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id가 숨어서. 됐습니까? 내 눈에는 did로 보인다. 과거에 내가 지금 한다는 I do인데요. 내가 과거에 했었다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누가 다 내가 했었다 하다시 did죠? 그러니까 did가 밖으로 나오고 do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서 안 했었다라는 건 아까 방금 봤던 I didn't do가 되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Didn't sleep well. 그렇죠. Didn't sleep. 발음은 well이에요.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오, King이 기억이 안 났네. 다른 건 잘했네. 그렇지. 오, 너 킹 쓰단 말 했네. 킹, 맞았어. 킹 쓰단 말 했어. Didn't sleep wel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잘 잤었다였으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Slept well. 그럼 slept는 어떻게 만들었냐? 잠자다는 하다시인 sleep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sleep의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오, 잘했는데 100점이네. 오케이. 패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 do, does, did 중에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did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일 때는 do인지 does인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s를 붙이니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과거일 때는 did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기억이 안 납니까? 오케이. 좀 이따 기억나겠죠? 계속해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at should I do? 그렇죠. What should I do? 자, 충고가 필요할 때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아, 뭐 해야 돼요? 아, 참, 참. 그리고 What should I do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요거 하면 같이 생각나는 게 이런 겁니다. 양념 씨가 들어있었던 문장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해야만 돼. 이럴 때는 you should do 이렇게 표현하겠죠. 누가다 양념 씨 뒤에 하다시. 오케이. 계속해서 friend고요. Friends. 친구들 할 때는 friends고요. 스펠링 잘, 아, 참 맞았었고요 어제. 계속해서 스펜트죠. 스펜드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Spent.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Five hours. hours. 됐습니까? 들, 오나 있으니까 여럿의 형태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이 타임을 시간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타임이 시간일 때는 이게 해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임의 시간도 타임의 뜻도 시간이고 아워의 뜻도 시간인데 얘 뜻을 찾아보면 시간인데 타임은 요런 그냥 느낌이야. 끝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그래서 셀 수가 없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워의 시간은 뭐냐 하면은 얘를 시계를 가지고 몇 분을 재는 거냐면 60분을 재는 거야, 60분. 그러면 그 다음 것도 60분 하면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셀수 있는 시간이지, 이건. 그치? 그러니까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야. 그리고 5시간이라고 할 때는 시간, 뭐야, 초를 세, 뭐야, 분을 재가지고 하는 거니까 타임을 쓰면 안 돼요. 5 times는 5번이란 뜻이야. 타임이 시간 말고 번, 횟수란 뜻도 있기 때문에 횟수는 한 번, 두번셀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5 hours가 5시간입니다. Five hour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Visit. Visit.
방문 하나란 뜻인데 하나씩이고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 Visit. 그다음 지나간 연도 작년. 잘 모르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asn't. Wasn't죠. 근데 그나저나 was는 뭐에 무슨 형태야? Am is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wasn't가 들어 있는 문장은 wasn't가 들어 있는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am is의 과거형이면 are도 과거형이 있어야 될 텐데 are의 과거형은 뭐다? Were. 알고 있죠. 그러니까 were가 들어 있어도 비동사 문장입니다. Yesterday. Yesterday죠. Yesterday. Hey, yeste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 언제, yesterday, 어제. Yeah. 그다음, Cyworld는 그냥 yeah.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interested. interested. 자, 어제 요까지만 썼어. 그러니까 얘를 써 줬어야 됩니다. interested. 흥미를 가지게 된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사람들? 흥미를 가진 사람들. interested. 그러면 앞에다가 be 동사를 쓰면 흥미를 가지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심 있다, 흥미를 가지다라는 뜻이 될 거야. 그다음 Daughter? Daughter는 딸인데요. Dear. 그렇죠. Dear죠. Dear. Dear. 다음. Kid. Kid. About. About? About? About은 뭐뭐에 대하여, 대략, 뭐 이런 뜻인데? 너를 위해. For. 그렇죠. For you. 너를 위해. For you. For you. 그 다음에 for가 무슨 뜻도 있냐? for 5 hours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 for 5 hours 5시간 동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for you 하면 너를 위해 for 5 hours 하면 5시간 동안 됐습니까? righ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ight ear ear ear는 해 연도인데 근데 요거 있으니까 그냥 hour가 아니고 one 이란 뜻을 one의 뜻을 가진 말을 붙여야죠 하나란 뜻에 one hour 해도 되고 hour an hour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hour 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네 오케이 계속해서 댓글 남기고 쪽지 남기는 거. 오케이. 다음. heard. 발음은 heard입니다. heard. heard. 얘는 hear고요.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발음이 heard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heard. heard. hear, heard, heard. 떠나다 남겨두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then then 됐습니까?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서로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다음 읽기 연습에서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then 그리고 then은 여기에는 e야 e 그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귀가 뭐죠 귀? 귀 ear죠 ear
듣다는 뭐예요? 듣다는 이거죠. Hear. 됐습니까? Hear. Hear.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heard가 된다고 아까 했죠. 오케이. 그다음. At that time. 그렇죠. then이 여러 가지 뜻 중에 그때란 뜻이 있었죠. 그때 then 대신에 at that time을 쓸 수 있습니다. At that time. 그다음. At school. At school. 오케이. 그다음에 아 참 at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homework. homewor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what이죠. Hmm. 여기 끝나고 그다음 even. Even, even은 심지어야. 아까 생각 안 난 거 이제 생각났네. Even, even you, 심지어 너도. Even me, 심지어 나도.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Sleep. Sleep. 잠을 자다란 뜻일 때는 하다시. 잠이란 뜻일 때는 이름시. Sleep. 그다음. About. about. 이게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할 때 들어있죠. about이. 그렇습니까? 자, 지금 바로 읽기 연습 들어가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 중요한, 매우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를 지금 단어를 모르고 있어. 그렇습니까? 조금 공부하고 고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케이.